이런 그런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댓글에서. 6시쯤에 먹고 8, 9시쯤에 운동을 하면 저녁 먹기가 애매해서 그냥 바로 잡니다. 자기 전에 1시간 전에 운동을 해서 밥 먹기가 애매해요. 저녁에 운동을 하는데 저녁 식사를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운동 시간대를 정해놓고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케줄과 제 컨디션과 그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식사를 하고 또 메뉴를 정하고 양을 결정하는 편인데요. 모든 사람의 체형과 체성분과 운동 목표와 운동 강도와 그 당일의 컨디션이 달라요. 그거에 맞춰서 가이드를 잡아야 하는데요. 일단 제 기준에는 내 운동 목표가 먼저 뭐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약간의 매스업을 시키기 위해서 건강해지고 싶어서 근육량을 끌어올리고 싶어서 운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밖의 케이스들이 있지만 일단 내가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올리고 그 다음에 몸을 약간 쉐입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운동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의 보충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60kg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60kg 여성이 저녁에 1시간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힙 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먹고 그날 자버렸어요. 그러면 근육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내가 근육이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쉐입이 나아지거나 근육량이 오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단언합니다. 때문에 60kg 여성이 엉덩이도 예뻐지고 싶고 조금 살도 빠지면서 그런 근육 외적인 것과 그런 가벼운 체중 자체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1시간 메인 그 부위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단백질과 아주 약간의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몇 가지 드릴게요. 운동을 끝나면 식단의 가이드를 드리자면 계란 흰자 3개에서 4개 정도 60kg 기준으로요. 자기 직전이니까 만약에 오후 5, 6시에 운동을 정말 많이 하고 유산소 운동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닭가슴살 100g이랑 같은 양의 흰자는 5개예요. 4개에서 5개 계란 크기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떤 여성분들은 닭가슴살 먹을 때는 100g 한 봉지를 먹고 계란 먹을 때는 딱 2개 먹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일정한 꾸준하게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다면 단백질 그 닭가슴살 100g을 먹는 분들은 계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흰자 기준으로 4개에서 5개 정도를 먹어야 돼요. 아 저는 노른자를 너무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은 계란 흰자를 3개에서 4개 정도 드시고 노른자는 내가 조금 더 날씬해지고 싶다면 한 개만 드세요. 그래도 충분히 드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자기 전에 또 뭐가 있을까? 샐러드도 괜찮아요. 샐러드에 계란이나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조금이나 이렇게 과하지 않게 하지만 소량의 단백질은 필요해요. 운동 끝나고 먹을 수 있는 보충제도 괜찮지만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일반식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일반식으로 충분히 습관이 잡힌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충을 보충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식이나 단백질 쉐이크 완제품으로 나온 제품들도 나쁘지 않아요. 그거를 내가 자기 1시간, 2시간 전에 먹는다고 해서 그게 오롯이 내 체중에 대한 데미지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에 체중은 내가 먹은 만큼 조금 오를 수는 있지만 그거는 내 살이 아니에요. 그 기준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 체중을 빼고 싶고 그래서 맨몸 운동 위주로 전체적으로 슬림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홈트를 30분에서 40분 정도 할 때 운동 전에 식사를 안 하셔도 돼요. 공복인 상태에서 전신 운동 또는 맨몸 운동, 홈트 운동을 해주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단백질 위주나 샐러드 위주의 식사를 해주세요. 단백질이나 샐러드는 선택사항입니다. 체중을 빼고 싶으신 분들은 운동 전후에 굶는 게 금지예요. 굶고 싶은 분들은 운동을 하지 말고 굶으세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운동을 하려면 제가 먹는 것까지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때문에 운동을 하고 내가 운동을 통해서 뭔가의 변화를 기대한다면 운동 전후에 무언가의 식사는 필수예요. 이거를 다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또 운동에서 내가 뭔가 다이어트를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운동 강도를 알잖아요. 운동 강도를 정말 미친 듯이 스쿼트 1000개를 할 만한
제가 스쿼트 천 개면 진짜 땀이 폭발하거든요. 땀이 폭발하고 숨이 막 터지고 진짜 진이 다 빠질 정도의 운동 강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신다면 운동 전에 소량의 탄수화물 에너지는 필요해요. 내가 너무 에너지가 고갈돼 있는 상태에서 고강도의 운동을 한다면 이 역시 근육 생성과 근육 합성과 운동 끝나고에 내 몸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때문에 내가 정말 고강도 운동을 한다면 운동 전에 바나나 한 개, 고구마 너무 크지 않은 적당한 거 한 개, 아니면 두유 한 컵, 아니면 과일 한두 가지, 한두 가지라고 안 할게요. 과일 하나, 뭐 바나나 하나도 괜찮고요. 귤 하나도 괜찮고요. 아니면 주스 한 모금도 괜찮아요. 너무 많은 양의 무언가를 먹지 마시고 내가 운동할 때 딱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 있는 만큼의 무언가를 드시면 돼요. 운동 강도가 헬스장에서 너무 많은 분들은 샌드위치를 라이트하게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탄수화물을 내가 운동 전에 섭취했지만 운동하는 동안 다 에너지가 소진됐단 말이에요. 때문에 운동 끝나고 나서 식사는 또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 끝나고 나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주시고요. 단백질 소화 기능이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만 닭가슴살 반 덩이, 소고기 뭐 50g 아니면은 뭐 두부 3분의 1모, 계란 4, 5개 기준으로 드시던 분들은 계란 한 2개 이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운동 목표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드렸는데 살을 찌우는 거랑 근육을 예쁘게 키우는 거랑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내가 자기 전에 막맨가 외식을 하고 폭식을 하고 그 상태에서 자는 거랑 운동을 깨끗하게 열심히 하고 나서 내가 충분히 깨끗한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에는 내 몸이 그거를 살찌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3일, 일주일, 한 달, 두 달, 그리고 평생을 내가 기대를 한다면 내 건강한 몸을 충분히 운동 한 번 할 때마다 그 뒤에 붙어오는 건강한 식사는 차곡차곡 쌓여서 정말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시간 때 운동을 만약에 8시에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정말 정말 시간이 없어서 11시 또는 12시에 하고 운동 끝나자마자 바로 주무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유도리 있게 가이드를 잡아드리자면 11시에 운동을 1시간 하고 씻자마자 12시 반에 주무시는 분들한테 가이드를 잡아드리자면 운동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짜투리 시간을 모으다 보면 10시 반 정도까지는 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 반에 운동을 시작하셔서 30분 또는 1시간을 채우지 마세요. 30분에서 40분 안에 운동을 맞춰주시고요. 운동 끝나고 나서 보충 식사를 정말 조금이라도 해주세요. 내가 먹는 식사의 10%에서 20%라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운동을 10시 반에 시작해서 11시에서 11시 10분에 끝내고 바로 식사를 해서 11시 20분에 씻고 씻으면서 잘 준비 12시 반까지 1시간이면 어느 정도의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운동 끝나고의 상태, 다시 내가 잠을 편하게 숙면을 들어가는 그런 상태와 운동에 대한 보충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기 직전에 운동을 하시면 내가 운동 끝나자마자 자더라도 내 몸은 실제로 딥슬립 상태가 아니에요. 때문에 정말로 숙면을 원하고 효율적인 수면과 내 운동 효과를 기대한다면 적당하게 운동도 조금 줄이고 자는 시간도 살짝 딜레이를 시키고 그만큼 내가 일어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요. 또는 너무 늦게 운동을 하시고 너무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기상 시간을 살짝 앞당기고 취침 시간도 살짝 앞당기세요. 그러면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바이오리듬이 좀 더 좋게 잡히거든요. 물론 불규칙하게 생활 패턴이 있는 분들은 가끔씩만 저녁에 운동을 하지만 매일 고정적으로 타임테이블이 있는 상태에서 매번 저녁 시간대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의 어느 정도 가이드가 필요해요.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운동을 통해서 몸의 변화와 근육량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운동 직전에 탄수화물 섭취를 하시는데요. 운동할 때 1시간 동안 운동을 하지만 이 강도가 내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고강도는 아니고 중강도, 저강도, 중저강도라고 생각이 된다면 운동 전에 섭취를 안 하셔도 됩니다. 중등강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에 약간의 운동할 때 힘이 날 수 있는 정도의 탄수화물을 드시고요. 운동 직후에 단백질과 약간의 야채, 밸런스를 갖춘 건강한 식사는 모두에게 필수예요. 정말 저는 지금 딱 53kg인데 군살을 덜어내고 싶어요. 체지방과 근육이 다 빠져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근육과 체지방을 다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전신운동, 코어운동, 홈트를 매트운동으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의 운동 끝나고 나서 내 몸이 편안하게 휴식 상태가 된 다음에 취침을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일주일 기준으로 7일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한 3번 이내예요. 운동을 일주일 동안 6번 하신다면 절반 이상은 식사를 하고 주무셔야 돼요. 무조건 저랑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직전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시간을 한 10분, 20분 앞당기시고 운동 시간을 10분, 20분 줄여주세요. 그래서 3, 40분의 시간이 나면은 그 사이에 식사를 하시고 충분히 내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몸 상태가 됐을 때 취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 컨디션이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건강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자기 직전에 물을 마시는 거는 건강에 좋지 않아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직접적으로 부종이나 좀 피곤함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2시에 취침한다 그러면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머그잔 한두 컵 이내로만 드시는 게 다음날 내가 붓지도 않고 좀 더 개운한 컨디션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참고하셔서 오늘 지금까지 운동과 식사가 불규칙하게 패턴이 잡히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계획적으로 운동 종류와 운동 강도와 운동 시간대 그리고 운동 전후의 식사를 잘 계획하신 다음에 더 효율적인 운동 그리고 효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